매워봐야 얼마나 맵겠어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속초에 왔어요. 속초에서 캠핑하려고요. 지금 대포항에 왔는데 새우튀김을 사고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러 동명항으로 다시 갈 거예요. 자, 여러분 지금이 양미리 제철입니다. 와,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뼈까지 다 먹어도 되거든요. 와, 이거 완전 소주 한다. 너무 맛있어요. 연탄불에 구워주셔가지고. 도루묵까지 굽고 있는데 도루묵 속에 있는 알을 다 뺐어요. 알을 다 빼가지고 지금 호일에다 넣습니다. 도루묵은 알에 진액이 좀 있어가지고 따로 뺀 거예요. 오, 맛있겠다. 여러분 여기 속초 동명항에 오시면 이게 2만원어치거든요? 도루묵 4마리하고 양미리하고 섞어서 2만원어치 샀어요. 여기 안에 포장마차가 다 있어가지고 안에서 구워서 바로 이제 한잔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와,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. 어떻게 된 거야? 너무 좋잖아. 와, 대박이에요, 여기. 앞에 산이 보이고, 그리고 바다가 보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지? 아유, 내 새끼 꼬리 살랑살랑. 자, 오늘 저는요, 차박 도킹 텐트를 가지고 나왔어요.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이 텐트인데 차박 도킹 텐트 프로텍트 3. 자립형이니까 저기 폴대만 잘 꽂으면은 혼자서 충분히 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. 드디어 이게 자립형이고 폴대만 여기 양 사이드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것만 연결하면은 이 위에 폴대 여기 위에 폴대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고리에다 넣어줘야 돼요. 끝부분을 여기다 안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차에 잘 연결을 했어요. 무지 넓어요. 어쩜 이렇게 넓을 수가 있어, 세상에. 여기 밑에까지 이게 다 있어가지고, 이게 밑에까지 다 있어요. 그래서 차 밑으로 바람 들어올 일은 아예 없습니다. 멋있다. 예쁘다.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고, 아주 너무 마음에 드네. 여기 잡고.
넣고 짠, 엄청 널찍하게 나와요. 그 다음에 메쉬망을 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면은 완전 열려요. 여기 랜턴고리도 있네요. 여기 제 생각에는 이 텐트 저랑 따식이 둘이 쓰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커요. 어른 두 명에 아이 하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넓을 것 같아요. 세 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4인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4인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최대 저는 3인으로 봅니다. 우리 따식이 지금 추운데 그래도 밖에 경치 구경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요. 어휴, 내새끼 추워. 야, 저 앞에 등대가 보이고 있고요. 바다가 보입니다. 지금 해가 니어니어 질 때가 돼가지고 구름들이 너무 예쁘네요. 아, 좋다. 어두워지니까 이제 추워졌어요. 난로를 피겠습니다. 따뜻해요. 따식이도 따뜻한가 봐요. 따식이 잠들라 그래요. 아, 여기다가 뭘 데필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에 올라오는 열 전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. 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리액터를 꺼냈습니다. 밥을 데피고 있어요. 제가 동명항에서 사왔던 양미리를 조금 데펴서 먹으려고요. 도루묵은 네 마리밖에 안 돼. 호로록이죠 뭐. 저 물고기 귀신이거든요. 아까 다 익혀서 와서 그냥 데피기만 하면 돼요. 양미리 제가 이맘때쯤에 속초에 오면은 양미리 꼭 먹었었거든요. 저기 포장마차에서 양미리 진짜 연탄에다 구워 먹잖아요.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동명항에 포장마차 가시면 양미리에 그냥 취합니다. 지금 제철이니까 여러분 진짜 강추 강추. 소금을 살짝 뿌려줘야 되겠다. 조금 이거는 근데 조금 어른 입맛이다. 어른 입맛. 아까 가져온 알, 도루묵 알 여기 들었어요. 짠! 아, 지기네. 우리 양미리 선생님들 소금에 살짝 찍어서 너무 고소해.
난 너무 좋아. 도루묵 살이 너무 연해요. 도루묵이 이 알도 지금이 질기지가 않거든요. 이 맛을 알게 되면 정말 좋아하게 되죠. 이거 봐.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. 비리다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안 비려요. 이거야. 숟가락 퍼먹어야지. 오랜만에 먹어야지 진짜로. 오 맛있어 진짜야. 이거 진짜 찐이야. 소주한다. 짠. 센트가 가위란을 다 땡겨놨어요. 대각선으로 땡겨놨거든요. 그러니까 다 땡긴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한쪽 한쪽씩만 땡겨놨는데도 엄청 안정감이 있어요. 여기 바닷가 근처라서 바람 엄청 불거든요. 와 이거 알 진짜 귀하다 귀해. 아 알 진짜 제대로다. 짠. 사실은 미안한데 너 건 아니야.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 갑자기.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부킹 텐트 너무 좋아요. 대각선으로 가이안을 박아놨다 했잖아요. 근데 이걸 풀로 다 박으면은 완전 짱짱하게 이렇게 버틸 것 같아. 이거 난로 켜놔가지고 제가 다 문을 열어놨어요. 환기 때문에. 그냥 분리돼요. 너무 맛있어. 간장 살짝 찍어서. 이거 바싹 구워가지고 조림으로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. 코다리 조림처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아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갑자기 소주 반 병 마셨다고 기분 너무 좋아 지금. 백패킹용 1, 2인용짜리 그런 텐트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4인용으로 확 확장되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동차 타고 오고 그리고 바닷가 신나게 뛰어다니더니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. 딴식이 매트를 저기서 자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녀석은 지금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. 어이 선생님, 어이 딴식씨, 완전히 넉다운이에요. 밥은 먹지도 않고 난로 때문에 무지 따뜻해요. 자려고요. 무지 따뜻하다. 무지 따뜻하게 잤어요. 해가 뜬 것 같아. 바람이 많이 부는데 괜찮았어요. 그래도 튼튼해. 따시가
야, 콧구멍 좀 봐요. 콧구멍. 내 침낭 속에 들어왔어. 뒷자리에서 안 자고 내 침낭에 들어왔어요. 콧구멍. 침낭 속에 들어오면 어떡해. 엄마, 못 살아. 여기 들어왔어, 왜. 침낭 속으로. 일단, 일어나 볼게요. 여기서 바람이 계속 들어왔어. 근데 이거요, 이거 풀러가지고. 바람 막을 수 있거든요. 너무 멋있다. 따시가 너무 멋있어. 밖을 봐. 나를 보지 말고 밖을 보란 말이야. 어? 나만 계속 바라볼 거야? 따시가 산책 가자고. 산책. 응? 여기 구름들 위로 해가 너무 이쁘게 올라올 것 같아요. 지금 막 애들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이렇게 한적하고 사람이 없고 조용한 그런 해변가가 진짜 여긴 것 같아요. 따시기는 지금 밖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가끔 따시기를 보면은 정말 웃겨요. 아니 어쩜 이렇게 경치를 쫙 감상하고 있을까요, 이렇게? 내 새끼? 추워. 됐어, 괜찮아? 응. 경치 감상하세요. 염라대왕 라면? 뭐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어. 그쵸? 한번 끓여서 먹어볼게요. 어, 이거 왜 이래? 스프 냄새부터 이상한데? 잠깐만.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스프가 양이 되게 많아요. 일단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. 냄새가 조금 엄청 매콤한 냄새 난다, 근데. 에이, 맵다고 얼마나 맵겠어, 설마.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시가. 야, 이거. 잠깐만. 제 위장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
컵서프 빨리 타야 되겠어요. 위장 깜짝 놀랐어요 지금. 아 위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. 아 살 것 같아. 아 컵서프 진짜 좋아. 날씨가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도대체. 자, 이 커다란 텐트와 이 모든 짐들을 언제 다 정리하죠? 나시가 이제 갈 준비할까? 응? 이제 가야지. 이제 집에 가자. 어? 쓰레기도 이곳에 버리지 않고 다 챙겼어요. 그래야 이 좋은 곳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오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